네, 안녕하십니까. K레이아웃 기본편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DXF로 변환을 하거나 DX 파일을 읽어오는 기능, 그 다음에 툴에 보시면 DIC라고 있는데요. 디자인 룰 체크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기능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다음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기본편은 마무리되고, 다음 편에는 이제 자동 배선 기능인 나즈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XF는 Drawing Exchange 포맷이고요. 대부분의 CAD 툴에서 Import, Output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K레이아웃도 Export 할수 있는 Save As를 통해서 Export를 하거나 Import, 이 기능에 의해서 DXF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드로잉을 한번 해가지고 실제 DXF로 변환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레이아웃을 한번 해주시고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꼭지점이 한 128개를 갖고 지름이 5mm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지금 윈도우가 작아져서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셀에 오셔서 Show as new tab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XF로 변환을 시킬 때는 Save as를 누르시면 됩니다. Save는 GDS 포맷으로 저장되는 거고요. Save as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DXF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폴더에 제가 기존에 테스트라고 한번 저장을 했었는데요. 오버라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저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옵션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DXF 표준에는 단위에 대한 것이 잘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레이아웃에서 DXF로 변환하실 때는 가급적 비즈블 레이어 아니면은 뭐 리스트 이런 길 누르시거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일 팩터에는 0.00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1이라고 하시면 DXF를 갖고 오는 쪽, 불러들이는 쪽하고 스케일이 맞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0.002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아까 지정한 폴더에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한번 가보면요. 요 테스트라는 DXF 파일이 생겼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제대로 그려진 것을 볼수 있고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면 이게 지금 원이기 때문에 원에 대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지름이 지금 10mm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아까 저희가 반지름 5mm짜리를 했기 때문에 직경으로 보면 10mm. 뒤에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요. 뭐 0.003, 3 마이크로 정도의 오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10mm의 직경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DXF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지운 다음에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실 때는 파일 임포트, other file into current를 해놓으시고요. 지금 D 드라이브 가셔서 아까 DXF 파일을 저장한 거를 열기, 갖고 오는 방법은 예전에 GDS를 셀로 저장해서 갖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머지 할 거냐, 엑스트라 셀을 만들 거냐. 엑스트라 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임포트. 그렇게 보시면 이쪽에 새로운 셀이 지금 뉴 탑에 돼 있고요. 서클이라는 셀 안에 GDS, DXF를 임포트한 원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갖고 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탑에. 그러면 이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셀. 그럼 다시 탑 밑에 이렇게 지금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DXF는 CAD, 오토캐드나 이런 쪽에서 그린 것도 갖고 오실 수 있고, 갖고 온 상태는 오토캐드에서도 아마 그 하이어키 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 DXF가요. 그대로 갖고 오면 이제 셀 구조로 해서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에서 이렇게 익스체인지가 된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DR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C라는 기능은 디자인 룰 체크, 즉 보통 마스크를 그릴 때 CD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디멘전, 즉 마스크를 만들 때 허용해 줄수 있는 선의 폭, 선과 선 사이의 갭,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디파인을 해주는데요. 보통은 10에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됩니다. 더 섬세하게 할 때는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마스크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룰에 의해서 그려줘야 되는데요. 요거 지우고요. 셀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탑레이어에 있고, 이번에는 소스 드레인으로 패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위드스를 100짜리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800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요거를 에디트, 셀렉션, 메이크 어레이를 해서 다섯 개를 배열로 만드는데 간격은 1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디자인 룰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인 위드스는 100이 허용치고, 갭은 50이 허용치다. 자, 제가 이쪽을 99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용치보다 1이 작은 상태고요. 이쪽을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무브 바이를 해서 X1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49가 되겠죠? 이쪽은 99가 나올 거고요. 자, 위배되는 곳이 이곳과 이곳입니다. 자, 이것을 찾는 게 이제 디자인 DRC이고요. 그래서 DRC에 오셔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제 뭐 에디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거 만들 때는 뉴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DRC는 나즈카 K레이아웃 DRC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디자인 룰 체계에 대해서 베이직 이렇게 안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요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쪽은 이제 인풋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려놓은 거는 소스드레인 1번으로 그렸고, 걔 이름은 그냥 게이트 이렇게 좀 편의상 했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얘 부분을 전부 SD라고 좀 바꿔도록 해보겠습니다. SD.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SD 처음에 받아온 거에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하나는 스페이스, 하나는 위드스입니다. 자, 스페이스는 요 간격이죠. 간격은 우리가 50이라고 아까 룰을 줬습니다. 자, 50. 즉, 50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 아웃풋 100번 레이어로 표기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위드스의 100이라는 것은 위드스가 100보다 작은 거는 101번 레이어로 출력을 해라. 요두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줄 정도만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 룰을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실제 도면에서는 뭐한 1, 2분 정도 걸립니다. 워낙 그 그리는 엘레멘트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현재 있는 스크립트, 선택된 스크립트를 런시켜라.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탭. 정해진 탭을 뭐 해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서요. 뭐 여기서는 하나만 열렸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세이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세이브하고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켰고요. 색깔이 변했죠. 이쪽 색깔이 변하고 이쪽 색깔이 변하고. 자, 편의상 이쪽을 색깔을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이쪽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요. 빨간색은 여기 있고요. 이쪽을 다시 좀 보기 쉽게. 자, 100번은 아까 스페이스 간격 정확히 찾아냈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이죠. 미드스. 이렇게 찾아냈죠, 101번. 자, 이런 거를 출력하기 전에, 마스크칩 보여드리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드로잉을 하다 보면, 이쪽은 뭐 연결 안 하고 그냥 뭐 1마이크로 정도로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에 그리드 스냅을 주다가 뭐 실수해갖고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DRC는 항상 해주시고,
마스크 쪽에 발출을 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갖고 TRC 기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DXF로 변환하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TRC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LBS는 뭐 스키매틱으로 뭐 컨버 각 체크하고 뭐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잘 사용해 보질 않아갖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고요. 매크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고급 기능이고 솔직히 저도 이제 많이 써보진 않고 DRC 정도만 써봤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